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엄청 만족한 쇼핑하울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 브랜드 파이널 시즌 오프를 제일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브랜드. 짜잔. 마시모 두띠에서 득템 해왔거든요. 오늘 원 브랜드 쇼핑하울 그 파이널 세일의 눈부신 득템을 보여드릴게요. 저번과는 달라진 점은 뭐냐면, 세일이라서 그런지, 저 진짜 그냥 이렇게 주셨거든요. 보이시죠? 그전에는 종이에 이렇게 하나하나 싸서 곱게 해서 뭔가 내가 좀 대접받는다 이런 기분으로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막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분상. 아무튼 일단 근데 너무너무 득템이 왔어요. 지금 상태가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 막다 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옷만 보여드리고 빨리 스팀하고 나서 착장해서 보여드린 걸로 할게요. 엄청 간지나는 팬츠 구매했고, 팬츠 하나 라이트 베이지 컬러예요. 그다음 구매한 거는 요렇게 딱 되는 스타일. 조직감 보이나요? 조직감이 있는 기본 민소매 반폴라가 되는 저지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저지 탑 하나, 뒤로 둘다 V넥이에요. V넥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제법 조직감이 느껴지는 데일리 입을 수 있는 니트. 그다음 이거는 여러분 제가 구겨질까 봐 걸어 두셨어요. 이거 무슨 콧소리인가요? 너무 좋아갖고 이거 사갖고는 완전 득템했거든요. 브라운 컬러의 가죽 라이더. 마지막으로 들여온 거는 린넨 셔츠인데, 컬러감이 너무 세련되고 고급져서 사왔는데, 이게 베이지 톤이 아니고 살짝 브라운 기운이 도는 베이지 톤이에요. 그리고 톤 다운된 들뜨지 않고, 이거는 여자 쪽에는 없었고 제가 마시모 두띠 남자 쪽에서 들여온 제품이에요. 총 이렇게 오늘 5가지 제품을 구매했고, 제가 물건이 진짜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온 아이템들은 질이 좋고 마감도 좋고 원단도 좋고, 일단 제일 중요한 핏감도 멋있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피팅룸에서 입어보고 너무 만족해서 이렇게 찍어 왔거든요. 피디님 이거 사진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개도 찍어 왔거든요. 만족한 오늘 하울들 자세히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너무 옷이 구겨져서 저렇게 보여드리면 예쁜 게 예쁜 거로도 안 보이거든요. 일단은 다림질부터 하고 착장해볼게요. 구독. 린넨 백은 스팀으로 좀잘안 되긴 하거든요. 린넨은 워낙 구김이 강한 원단이어서 사실 스팀으로 뭐 요렇게 한다고 될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힘으로 다리미, 판다리미 있잖아요. 그걸로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옷 사시다 보면 SPA 제품들 요렇게 막끈 있는 거, 이끈 도대체 뭐야 하고 막 잘라버리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자르셔도 되는 아이템도 있는데, 니트들은 무게 때문에 이렇게 처짐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데 원단들 다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 가운데 요끈 있잖아요. 요거. 요런 걸로 옷걸이 요렇게 딱 걸어두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되게 보호가 돼요. 무게가 여기서 잡아주니까. 다 알고 계셨던 거 맞나요? 저만 알았던 거 아니죠? 그래도 이런 거 사이사이 알려드리면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되게 와 몰랐다고 좋아하실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여기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걸어두면 옷이 처지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이런 뜻인데, 다림질을 해야 되니까. 가죽은 또
그 스팀 물기 좀이라도 세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치우고. 팀장님이 잘 쓰시면 사실 티셔츠도 너무 구겨져 있는 거 입는 거보다 그냥 스팀 한 번만 살짝 하고 나가면 사람 되게 반듯해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 당이 좀 딸리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포도 나무에서 딴 거거든요. 근데 조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 조금 더 짙은 색깔이 돼도 되는데 여러분 이건 씨까지 씹어 먹어야 돼요. 그냥 저희 집 이렇게 문 여기 이렇게 해서 또 덩굴 쳐서 놨는데 자연이 진짜 신비로운 것 같아. 뭐 아무것도 안 줘도 그냥 햇빛 받고 비 오고 따로 물 안 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잘 자라주니까. 제가 서울 살 때는 몰랐던 살아있는 자연 공부 되고 있어요 지금. 용인 생활이. 제품들 자세히 그 디테일 컷 보여드릴게요. 이 양가죽, 딱 근데 양가죽이라고 적혀있진 않았지만 만져봤을 때는 양가죽이었어요. 양가죽이 제일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운 만큼 상처가 잘 나죠. 아무튼 이 양가죽 라이더 자켓은 일단 가격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래 가격은 보이죠? 399,000원이고 제가 산 가격은 159,000원. 브라운 또 어떤 계열이 색깔이 많이 들어가냐, 그 다음에 어두운 톤 정도에 따라서 드는 느낌이 다양한데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의 브라운이었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레트로스러우면서도 색감이 깊이가 있고 또 들뜨지 않고 좋은 거 다 나온다. 여기 보면 이런 부자재들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앤티콜드 썼어요. 그래서 단추, 그 지퍼도 또 이런 스냅도 사각링으로 돼 있는 요 이제 벨트 디테일 요런 부분도 다 그렇게 해놨고 안에가 이렇게 퀼팅 돼 있거든요. 보이시죠? 사실 가죽만 입으면 바람은 막아주지만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퀼팅이 돼 있다는 거는 대부분은 얇은 충전재도 들어있거든요. 지금 만졌을 때는 충전재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죽 자켓들보다는 훨씬 따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입긴 딱이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 디테일이 허리 요렇게 올라가게 요렇게 절개 있고 디테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체가 조금 짧아 보이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통짜인 것보다 이런 포켓 부분이랑 살짝 거무 틱틱하게 살짝 이렇게 틴 입혀져 있죠. 염색으로. 그래서 뭔가 살짝 빈티지 감성 살짝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옷 잘 만들었다 생각한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넥 안쪽이거든요. 이 안쪽에 이거 퀼팅 돼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부드러운 느낌의 가죽들이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 지나는 대로 멋이 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낡은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스티치를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목 부분 여기는 항상 그 접촉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항상 견고할 예정이에요. 그냥 있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보여드리면 이쪽 퀼팅한 부분 말고 소매 부분은 안감도 이렇게 색깔 맞춰서 뭔가 마감이 일단은 좋아. 이렇게 입어도 예쁘겠지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걸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될까 했는데 저한테 좀 큰 사이즈라서 이렇게 걸쳐지는 핏은 안 되겠더라고요. 제일 안쪽으로 이렇게 벨트를 넣어도 저한테는 그냥 한 요 정도? 멋있다! 빨리 가을 됐으면 좋겠다. 진짜 가죽 자켓만큼 라이더만큼 만족한 게 이 팬츠였거든요. 물론 환경을 위해서는 텐셀이나 오다리 좋겠지만 이거는 비스코스 백 팬츠인데 이게 옆으로 허벅지 쪽에 포켓 있는 카고 스타일이에요. 정장 바지인데 카고 팬츠예요. 카고 트렌드가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 가을 겨울에는 사실 이렇게 핫바지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말로
나 도대체 몇십 년대 사람일까요? 그 되게 통이 넓은데 이렇게 턱 잡은 스타일들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턱 잡힌 거 보이죠? 이런 스타일들 가을 겨울에 많이 보여질 예정이긴 한데 FW에 대한 뭐 간단한 트렌드 정도는 쫓아가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집에 있는 거 정도는 우리가 입을 수 있잖아요. 꺼내서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해 볼게요. 어쨌든 이건 그냥 페이크 포켓이에요. 포켓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플랩만 달려 있어요. 이 팬츠 보고 예쁘다고 생각한 부분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커리 벨트 이거 고리 있잖아요. 이 고리 두께 어때요? 되게 두껍죠? 그런데 또 뒤에 보시면 센터 부분 말고 이 양 사이드는 원래 보통의 고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여지는 이 두꺼운 고리가 예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했고 일단 마감이 다 좋아요. 이렇게 열었을 때 그 후계나이 있잖아요. 후계나이에서 여기 훅 부분에도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M 아시모토티 M 이거 보이죠? 나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랐네.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바지를 제가 안에 이렇게 찬찬히 봤더니 뭔가 다 마음에 든다. 마감도 좋다. 그런데 핏이 핏 나보! 그리고 이게 그냥 심플하게 블랙 힐 매치했어요. 그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벨트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를 이렇게 한 돕는 정도? 요런 느낌으로. 바지가 솔직히 이렇게 예쁜 바지가 사이즈가 남아있냐? 노노. 제 사이즈 남아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었냐면 이거 지금 사이즈 되게 큰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튼실한 골반이 있잖아요. 골반에 딱 걸쳐보니까 더 예쁜 거지. 원래 13만 9천원인데 제가 산 가격은 6만 5천원.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여러분 저 이거 조금 전에 다림질 하면서 발견했어요. 제가 이 제품 살 때 일단은 하자가 있는 걸 알았거든요. 여기 후계나이 부분 보면 너무 너덜너덜했어요. 떨어져갖고. 그래서 제가 안 살까 하다가 이거는 그냥 제가 달면 바느질만 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 지금 보이세요? 너덜너덜.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하면 되니까 뭐 하고 했는데 지금 다림질 하면서 발견한 건데 여러분 이 밑단 부분 난 이거 밑단이 왜 이렇게 오버럭 돼 있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틀어졌네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데 지금 앞부분은 막 너덜너덜 하잖아요. 이렇게 밑단 처리된 게 틀어졌어요. 이것도 제가 그냥 시간 낼 때 한땀 해도 되는데 아무튼 몰랐네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교환하거나 반품할 마음은 없어요. 그 정도는 감수해도 입을 만큼 핏이 예뻤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정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틱 떨어져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케어라벨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가격은 22,000원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70% 간 것 같아요. 원래 가격은 한 7,9 정도 예상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살짝 비침이 있어서 블랙 속옷은 필수일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안에 러닝을 입어야 되는 그런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깨 부분이 제법 요 정도까지 오고 요렇게 될 예정이니까 안에 끈없는 브라 이렇게 딱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되게 슬림하고 밑으로 살짝 여유 있잖아요. 살짝 퍼지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안으로 넣어 입을 예정이에요. 다음 구매한 거는 또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거 린넨 셔츠 남자 쪽에서 찾아온 거거든요. 일단 마시모토티가 비즈니스 캐주얼이잖아요. 맨즈가 훨씬 인기가 많나 봐요. 그래서 남자 쪽은 세일이 거의 40% 돼인 것 같고 여자 쪽은 제품이 많이는 없는데 70%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이 제품은 원 가격은 79,000원이고 제가 구매한 가격은 49,000원이었어요. 그래도 뭐 잘 샀지. 그리고 린넨 100 제품이고 제가 제일 꽂힌 거는 그냥 컬러였거든요. 요런 컬러 입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셔츠 제가 린넨 셔츠 뭐 화이트도 있고 그때 핑크도 사고 했는데 그냥 요런 느낌으로 좀 박시하고 좀 내추럴하고 멋나게 입고 싶은 아이템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 입어봤는데 괜찮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고 라지 사이즈 샀거든요. 어정쩡한 핏보다는 아예 그냥 라지 입어서 그냥 아 큰 거 입었다 남자 거 입었다 뭐 요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깊이 파여진 V넥인데 이쪽이 앞이고 앞쪽이 조금 더 파였죠. 뒤에도 이렇게 V로 파졌어요. 이런 기본들이 여러분 뭐 시계 뭘 했냐에 따라서 아니면 뭐 목걸이 뭐 했냐에 따라서 되게 무심하게 멋 흐르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원단 질이 좋고 디자인이 딱 입어봤을 때 핏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코튼 58에 비스코스 38, 폴리아미드 4, 폴리아미드는 나일론 그렇게 섞여있는 혼방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보통 이제 밑단에 이렇게 살짝 트임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제품도 밑단에 이렇게 트임이 살짝 있거든요. 소매 부분에도 트임이 있는데 요거 예쁘더라고요. 이게 팔을 살짝 걷었을 때 여기 요렇게 딱 되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긴가민가했는데 입어보고 우와 마음에 든다 콜 이렇게 해서 데려왔어요. 사이즈는 M 사이즈였어요. 이 정도 좀 파졌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파지면 너무 깊이 내려가니까 차라리 어깨 옆으로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제가 원브랜드 마시모 두띠 쇼핑해왔던 거 하울 보여드렸어요. 시즌 오프에서 파이널까지 갔더니 너무너무 득템을 해서 제가 진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온라인 또 더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제법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나와있는 게 제법 있던데 물론 사이즈는 다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 제품들은 그래도 원단도 또 마감도 뭐 디자인도 제 취향 저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고마워요. 오늘도 안녕 뿅 Feels like everything's crumbling All the windows are shattering